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랄까? 편하네요. 암드 쓸 땐 더부룩했는데. 야 이러면 이제 그 소리 듣는다고. 응징이 이 새끼 인텔 빠네 뭐네 어? 그 소리 듣는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근실 내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늘 영상이 게임컴을 바꿀 겁니다. 아니 은정이 그 어? 바꾼 지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딱 올렸을 때 암드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발로란트에서 암드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바꿨었어요. 720X3D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그 하이퍼스레딩 끄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레딩 끄고 내장 글카 끄고 지금 사용하면서 엄청 큰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불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팅 속도. 그건 그때도 말했던 단점인데 부팅 속도가 느려가지고 투컴 캡처 모드를 쓰다 보면 복제 모드를 써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뭐 진짜 멈출 때가 있거든요, 게임이. 근데 게임이 멈춘 나이트 F4나 뭐 이런 강제 그걸로 안 꺼져가지고 컴퓨터를 재부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재부팅을 하면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가 멈춘 거니까. 근데 그게 빨리 들어오지 못해서 뭐 탈출 처리가 된다거나 했던 적이 불과 2주 상간에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롤 공패를 줬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었다. 그게 가장 큰 불만. 그리고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인텔 쓸 때에 비해서 방이 좀 덜 덥습니다. 단점으로는 처음 드라이버 잡을 때 드라이버가 다 안 잡혔어요. 칩셋 드라이버 설치까지 해서 다 했는데 뭐 드라이버 하나가 안 깔려서 그 AMD I2C 컨트롤러인가? 요거 뭐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막 드라이버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한 건데 사이프레스 UCM 이걸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 하나 좀 기분 나쁜 거. 그리고 가장 크게 게임컴을 바꾸려는 이유 중에 하나인 쿡보드라고 제네시스 8K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이플 그 쿡보드 기능 구현하는 거를 제작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이제 그냥 키보드는 이렇게 누르면 두 개를 눌러도 0.00000001초만 늦게 누른 키라도 그거를 두 번째 키로 인식을 해서 이게 반복 입력이 그 하나의 키만 반복 입력이 나머지가 나게 됩니다. 특히 응답 속도가 빠른 제네시스다 보니까 그런 반복 입력 부분으로는 아예 입력 처리 자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A 하나 혹은 S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입력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제네시스 기능 중에 반복 입력으로 애초에 기능이 들어가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 내에 눌린 키를 동시에 입력이 계속되게 해주는, 이렇게 보시면은 SASASA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죠. 두 개를 같이 누르면. 근데 뭔가 보시면 이상할 겁니다. 왜 가속이 붙었다 없어졌다 해요.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키를 놨는데 갑자기 부르륵 하면서 약간 그 버퍼 쌓인 게 갑자기 해결되는 것 마냥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린 설치를 안 해가지고 입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윈도우 11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윈도우 11을 쓰는 인텔을 쓰는 제 송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클린 설치가 돼 있는 명훈님 집에서도 테스트를 했을 때 명훈님이 라이젠을 지금 게임컴에 쓰시거든요. 거기서도 동일한 증상이 발현이 돼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세팅을 뭐 여러 가지 동시입력 관련해서 막 윈도우 설정도 건드려보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젠의 호환성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인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바꾸려고 했던 이유인 발로란트 프레임이 안 나와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로란트 할 때는 지금 뭐 전혀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프레임이 잘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직 발로란트 하는데 전혀 이제 이런 기능을 쓸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게임 어디선가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의심,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그 견적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컴퓨터 관련 컨텐츠를 제가 많이 못 올렸는데 이런 컨텐츠도 이제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된다? 인텔로 바꿔야 된다. 왜 인텔로 바꿔야 되냐? 램오버. 암드로 바꾸고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램오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썼는데도 성능이 잘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추천을 해줄 때는 인텔보다는 AMD 쪽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에 견적이 들어갈 때는 인텔 쪽을 여전히 추천을 해주기는 하는데 게임컴 추천할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암드 추천을 대부분 요즘은 하는 추세입니다. 눈쟁 세팅에서도 뭐 들어갔을 때도 큰 이슈 생기는 거는 뭐 딱히 없었고 근데 송출컴에 암드가 들어갔을 때는 이슈 생기는 게 꽤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백 건 세팅했을 때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막 옛날부터 막 그런 게 아니고 최근도 그래요.
아무튼 오늘 다시 13900K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레보버까지 좀 한 다음에 뭐 발로란트 성능도 한번 볼 수 있으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MD 다시 돌아온 인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눈쟁이 네 이놈! 너는 인텔을 평생 쓰게 될 운명이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랄까? 편하네요. 암드 쓸 땐 더부룩했는데 야 이러면 이제 그 소리 든다고 은중이 이 새끼 인텔 빠네 뭐네 어? 그 소리 듣는다고 사실상 감정적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객관적인 이야기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한 방에 해결되면 웃기지 않을까요? 진짜?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드라이버도 막 인텔 드라이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인텔로 바꾼 것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단일키만 누를 때는 전혀 문제 없죠. 같이 누르면? 어? 오? 어? 지금 S만 누르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문제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 드라이버를 싸그리 다 지우고 인텔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해봐야겠죠? 이 드라이버들과 충돌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재부팅했고 드라이버는 인텔 칩셋 드라이버로 안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잡힌 상태고요. 이 상태로 지네시스 모드를 켜고 해봅시다. 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텔 드라이버를 깔아볼게요. 오 여전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A를 누르는데도 지금 SASA가 나오죠. 나 지금 의심 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허브 이 허브 혹시 케이블 같은 게 뭔가 불량이 났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소프트웨어적인 이슈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윈도우 11인데 그러면 이제 변수가 윈도우 11이라는 변수는 아닌 거고 그리고 AMD 자체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AMD나 인텔이나 그럼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세팅됐던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필터키 그때 켰었는데 지금 꺼니까 뭐 그거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러면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집니다. 이거 아예 그냥 생자로 바꿔볼게요. 엔비디아 아닌 것 같죠? 끌 수 있는 건 다 꺼보고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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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근데 끊기는 게 사라졌어요. 아까 뚜둑뚝뚝뚝뚝 하면서 끊겼었잖아요. 어, 아니다 있다. 근데 왜 아까보다 덜해졌지? 아 근데 S나 A에 눌렀을 때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건 여전히 동일하네요. 뱅가드를 지워볼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 키보드 설정을 레지스트리드를 건드리면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거 초기화하려면 이거 세팅 바꾸면 되거든요. 야 이거 해결 못하면 나 포맷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매우 매우 귀찮아지거든요. 어!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메모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데서 테스트 해보자. 이상이 없거든요? 야 잠깐만 그러면 메모장 재설치 이 상태에서 이거 하면 오!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암드 문제도 아니었던 거잖아. 눈쟁이의 선입견. 암드는 피해자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면 돼요. 어 눈쟁이님 제 컴퓨터에서 무슨 게임을 켰는데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뜨면서 꺼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게임을 안 하시면 되겠네요. 아하 눈쟁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텔만 사용할 때인데 이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암드를 설치하고 나서 드라이버 설치 이후에 그런 거 보니까 그 드라이버 단에서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포맷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시다. 왜냐면 랩오버 해야 되니까. 오버하고 왔습니다. CPU 오버는 사실상 아직 뭐 손을 안 댔고요. 램오버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13900K 사용을 할 때 세부 램타를 안 잡고 클럭이랑 1차 램타만 잡고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보통 DDR4 때는 2차 램타이밍에 T4랑 뭐 일부 몇 개 램타이밍만 잡아도 성능이 꽤나 잘 나왔었거든요. 물론 3차 램타이밍까지 전부 다 잡으면 성능이 더 잘 나오긴 했었지만 이번 DDR5는 그게 조금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13900K를 사용을 했을 때 1차 램 타이밍이랑 2차 몇 개만 잡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차 램 타이밍까지 전부 다 세부 램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완전 전부 다는 아니고 3차까지만 그 밑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는 거는 나중에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44, 66 그래 램 타이밍을 좀 어느 정도 풀어둔 상태입니다. 7800을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으니까 오류가 저기서 바로 떠가지고 7600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테스트할 거는 뭐다? 발로란트 그때 테스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게임 패치가 크게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랑 프레임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치가 대략 700 정도 이때 이제 프레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위 1퍼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위 1퍼는 600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텔로 했을 때 결과는 이제 평균 프레임이 650 수준이 나오고요. 밑으로 튀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때 400이라는 프레임은 한 번도 없었죠. 500 밑으로 떨어진 게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피크로 떨어지더라도 근데 지금 피크가 한 번이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여기 500m로 떨어지는 게 구간이 분명히 보이고요. 여기서도 500m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맵이 두 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500m로 떨어지는 구간이 생긴다. 두 번째 아박대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명확하겠다. 이때 아박대도 평균 700에 500m로 떨어지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맵이 아이스박스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이 700이 아니고 얘는 이제 650 수준.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이 50 정도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거고 하위 1% 프레임도 더 떨어지는 게 보이죠. 확실하게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피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하위 1%가 이거 330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피크든 뭐든 떨어진 게 있고 500에 거의 근접한 걸로 떨어진 거 한 번, 두 번 그리고 500 밑으로 떨어진 게 한 번 해서 생각보다 좀 튀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는 500 근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50 정도 근접을 한 거는 있었어도 여기는 뭐 세브렌타 잡아도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세브렌타 아무것도 안 잡은 거라 비교를 해도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퍼가 대략 5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 한번 돌려보면 레이턴시는 별로 그렇게까지 빡세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역폭은 워낙 월등하게 13900K 오버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레이턴시는 56.3이 나오네요. 이거 켜고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했을 때는 하이퍼스레딩을 전부 다 끄는 게 더 잘 나왔었는데 혹시 모르잖아? 하이퍼스레딩이랑 이 코어를 키는 게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올지도? 그때는 훈련장을 이용한 테스트 방법이었고 지금 실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대응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코어랑 하이퍼 스레딩을 켜니까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데요. 어? 이걸로 따지면은 사실상 아까 그 790X랑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얘들이랑 또 맵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은 두 개 모두 굉장히 유사하네요. 맵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 700 정도? 700 살짝 넘게 나오고 하위 1퍼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50 언더로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500 언더로 내려가진 않았고 550 근처도 조금 있는 모습.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550m로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이제 500m로 아예 안 내려가는 거. 근데 사실상 지금 하위 1퍼랑 평균이 두 개 맵 모두 비슷해요. 이게 프랙처 125 헤르츠로 했던 거라서 근데 이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마우스 폴링 레이트가 인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폴링 레이트가 낮으면 프레임이 더 잘 나옵니다. 요거는 약간 뻥튀기 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잘 나오죠. 훨씬 더 잘 나오죠 여기는. 아 근데 이렇게 봐도 7805X나 790 쪽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550 근처로 나왔지 막 내려가는 느낌
그림의 그래프는 아예 안 보이죠. 근데 지금 하이퍼스레딩이나 이 코어 둘 다 켜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잘 나오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뭐 750X3D나 780X3D보다는 낮은 것 같기는 한데 램오버를 나중에 더 땡기면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합시다. 발로란트는 780X3나 790X3D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슈 생기는 사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포맷을 하거나 해가지고 해결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해결을 하고 우리 만일에 됐다 하면은 영상 제작 이후에 그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오버클럭하고 했는데 다음 고수율 메모리 막 이런 거 나온다니까 걔들 나중에 사서 뭐 8000 이상 올리고 뭐 세부 램 타이밍 더 조여가지고 나중에 이런 테스트 하는 것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이씨 안 되나? 도전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거. 아, 뭔 문제일까 진짜 나 궁금하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거.